100 그리면 된다지만 어디 하루 이틀 촬영했나요? 뭔가 수상한 느낌에 일단 지켜본 결과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와서는 솥에 넣는 모습 포착! 역시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사장님! 어? 아니 지금 넣으신 거 뭐예요? 아니 이거 저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나 안 걸어주는데. 아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알려줘요. 사실은 두께가루를 넣었습니다. 우리 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넣고 있습니다. 아 두께가루 육질뿐 아니라 고소한 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맛의 한 수라네요. 기본 재료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고기는 고기대로 나가고 육수는 육수대로 손님께 바로 나가게 됩니다. 지방을 고기와 콩크림 본연의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된장과 고추장 외에는 육수 양념을 최소화했답니다. 이제 한번 출격해볼까요? 먼저 잘 익은 돼지 등뼈를 푸짐하게 넣어주고요. 와. 감자와 당면을 올린 다음 매콤 고소한 육수를 부어주고 식감 살리는 부추와 함께 아. 또 다른 주인공 이대로도 콩크림을 너무 좋은데. 크게 콩크림을 장식해주는데요. 이제 자박해질 때까지 팔팔 끓여주면 고기는 부드럽고 국물은 구수한 상상 그 이상의 맛 콩크림 감자탕이 완성됩니다. 그럼 입속으로 직행해야죠. 엄청 부드러워요.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 후루룩 그냥 입안으로 그냥 목구멍 그냥 슬슬 잘 들어가요. 약간 음료수 같은 느낌?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콩을 엄청 좋아하는데 감자탕 국물에 콩을 넣으니까 더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콩크림에 국물이 깊이 배이도록 오랜 시간 끓이면 궁극의 맛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남녀노소 불문!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탄에 그냥 숟가락은 놓은 지 오래! 아유, 그릇째 들고 마실 정도입니다. 맞다. 콩이 들어와서 아주 구수하고 이거 한 그릇 먹으면 김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콩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콩비지는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크림이니까요. 감자탕과 찰떡궁합 자랑하는 콩크림의 비밀은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재료인 콩부터 살펴봅시다. 콩도 아무 콩이나 쓰지 않는다네요. 저희는 콩도 국내산 백태 대수콩만 사용합니다. 일단 좋은 콩은 씻는 것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거품이 안 날 때까지 계속 씻어줘야 돼요. 이게 쓴맛을 일으키는 성분이라서 감자탕에 넣기 전에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뽀득뽀득 깨끗이 씻은 콩은 기계에 들어가는 순간 새하얀 크림으로 변신! 와! 아직 이르지만 새하얀 눈밭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빨리 강릉으로 오세요! 콩은 작업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갈고 끝이네요? 아, 예. 콩 같은 경우는 또 1차적으로 익혀서 가게 되면 들깨는 혈관 가게 되는 분도 많고 들깨는 혈관 건강에 좋고요. 콩은 더 고혈압에 좋고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다 먹을 때까지 그러게요. 약한 불로 익혀먹는 콩크림 감자탕! 알고 보면 역사가 깊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외할머니께서 만드신 레시피를 저희가 그대로 이어서 지금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3대째 이 콩을 올리신 원조신가요? 네네네네. 콩크림 감자탕의 원조! 반갑습니다. 어릴 때 우리 친정엄마가 늘 이렇게 해주시던 걸 레시피를 이렇게 제가 응용을 해갖고 이렇게 한번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물려받은 레시피에 아이디어를 더해 업그레이드된 맛이 이어지고 있었네요. 3년 동안 저한테 전수를 받아가지고 꿋꿋하게 지금 이렇게 잘해주셔서 저는 너무 대견하고 감사하죠. 가족에게 너무 의미 깊은 콩크림 음식이네요. 감자탕뿐만이 아닙니다. 3대째 전해지는 레시피가 또 있었으니 바로 이 콩나물 무침인데요. 좀 달라 보이긴 해요. 10년 동안 이거. 제가 처음 장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해준 그대로 이렇게 들깨가루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들깨가루.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삭하고. 콩나물은 고춧가루를 팍팍 넣어 무치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지만 대박집에서만큼은 예외라는 말씀. 들깨가루를 수북이 부어 고소한 콩나물 무침을 완성했습니다. 한번 먹어보십시오. 감자탕에 콩나물 한 젓가락 싹 싸 먹으면 이거야말로 환상.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고소함을 모두 갖춘 국물을 먹어도 먹어도 당기는 맛인데요. 이게 육수의 깊은 맛이랑 콩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들깨가루 뿌린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맛에 환상적인 비주얼까지 갖췄으니 환호성은 기본! 아니 그런데 이건 콩크림이 없네요. 없네요. 이게 뭐죠? 근데 얘는 왜 콩이 안 올라가요? 비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 얼칼 감자탕이에요. 한국인이 열광하는 매운맛! 이제는 감자탕에서도 느낄 수 있답니다.